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요즘입니다. 아까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데 교문 앞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은 물론 없었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다양한 우산을 쓰고 한 손에는 또 다른 우산을 들고 아이를 기다리는 모습이 참 정겹고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비 오는 날에 대해 각자 다른 추억들을 갖고 있겠죠? 오늘도 우리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길 바라며 시작해볼게요. 스테이션 Z 오마이걸 미미의 미라클 미드나잇. 스테이션 Z 오마이걸 미미의 미라클 미드나잇. 오늘 첫 곡 오마이걸의 리얼 러브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디입니다. 일주일 많이 기다리셨나요? 차라란. 오늘도 여김없이 월요일 밤 화요일의 시작 민디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오늘 날씨가 특히나 더 오락가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더라고요. 오늘 약간 밍숭맹숭 싱숭생숭한 하루였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우리 홍은설님께서 전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노란 우비를 입고 다녔어요 이라고 하시네요. 어렸을 때 얘기시겠죠? 아 귀여워요. 노란 우비를 뭐가 그리 병아리같이 귀엽게 입고 다니는지 너무 귀엽네요. 1878님께서 민디 약간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천국에서 가출한 거예요? 비 오는 날에 흰옷 입은 천사 같음. 하핫 하핫 날아왔어요. 잠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잠깐 날아왔답니다. 그만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5875님께서 우리 미미 오늘 삥꼬 봐서 귀 한쪽 보이는 거 왜 이렇게 상큼? 팬들 마음 훔쳐가려고 작정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깨르무스! 라고 하시는데 틀어주시죠. 오늘 없나요? 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미리 깨로무스 밀어야죠. 우리 대국민 유행어 가야 되잖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삥 예쁘게 청초하게 꽂아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의상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좀 쑥스럽고 약간 내숭을 떨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8405님께서 오늘도 민디 볼 준비 완료. 오늘도 신나게 놀아봅시다. 깨로무스 가자. 그렇죠, 나와야죠. 아유 미디님 이거예요 이거예요. 깨로무스 깨로무스 오늘도 놀아봅시다. 네, 이렇게 저 미미와 소통하고 싶으시면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제페토 어플에서도 라이브로 저 민디의 모습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페토 어플로 보는 재미도 쏠쏠하실 거예요. 정말 캐릭터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상큼해요. 자극적이야. 너무 좋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축하받을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만 축하받을 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사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요거 먼저 듣고 올게요. 광고를 스키리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ongratulations. 생일, 결혼, 합격! 세상에는 축하받을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생일은 1년에 한 번씩 오고요. 결혼은 평생에 한 번, 뭐 두 번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합격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저 미미는 그런 큼직한 거 말고요. 진짜 막 축하를 막막 퍼드리고 싶어가지고 작디작고 아기자기하고 깨알 같은 아주아주 소소한 축하 사연을 모십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아요. 부정적이어도 좋아요. 오늘은 다 축하해 줄 거예요. 소소한 축하 사연에는요. 소고기 선물 가야죠. 그래서 오늘은 나 좀 축하해 줬어.
아니 축하라는 건 받는 사람도 좋고 해주는 사람도 좋은 일 아닙니까? 주고받고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아주 마법 같은 일인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저의 예능 본격 데뷔를 축하해 주셨거든요. 연락이 정말 많이 왔어요. 류건아님께서요.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혹시 예능 좋아하세요? 나피디님 신작 예능 나왔는데 완전 재밌고 반응도 대박이에요. 그중에 미미라는 멤버가 있는데요. 라면서 지락실 홍보 잔뜩 하고 있어요.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크리들과 청취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의 제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4207님께서 예능 첫방 너무 잘 봤어요. 우리 미미 언니 매력 터지는 거 온 세상이 알게 되었다. 너무 좋아. 아니야 나만 알고 싶어. 아니야 모두가 알아야지. 내적 혼란이 보이시네요. 우리 4207님도 분가기 하실래요? 내적 혼란이 왔을 때 분가기가 되거든요. 네, 엄태민님께서 임디 1화부터 프로 예능러 느낌 났어요. 이렇게 꿀잼이면 이번 주 목요일 어케 기다려요. 앞으로도 지구오락실 정주행 약속할 깨러머스! 라고 하십니다. 꼭 전주행 해주세요. 매주 금요일 밤 8시 50분 이니 안에서 만나요. 알겠죠? 그리고 1032님께서 저번 주 금요일에 나연서 PD님과 이영지님이 1화 리뷰 방송을 했었는데 밈디가 사랑스럽고 귀엽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밈디의 매력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아 쑥스러워요. 오늘 또 하얗게 입고가지고 청초하니 쑥스러움이 많은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은님께서 지락실 1화에서 전화했던 동네 언니가 호리 언니인가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맞습니다. 그날 제가 또 그때 시대 하면은 또 밀레니엄 시대 하면은 또 호리 언니거든요. 그래서 호리 언니한테도 그 의상 다 예, 받은 거예요. 그 의상 딱 제작해가지고 그 땡디다스 그거 다 그 세탁소 가가지고 다 이거 박음질 받고 예, 동네 화가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호리 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안 그래도 감사합니다. 연락하고 싶어요. 아 연락해요. 아 늘 사랑해요.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안 그래도 정말 첫방 하고 나서 아, 문자도 많이 받고 사실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제가 방송 나온 걸 모니터링을 잘 못해요. 근데 호리 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 거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장에 TV를 켜고 보았는데요. 아우 너무 편집을 잘해주시고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봤고 역시 나연서 PD님 지락실 최고 모두가 최고입니다. 모든 제작진분들 작가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제작진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주셨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생방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많이 나왔어요. 토크토크를 또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하네요. 미라클 미디나잇에서는 천재만재 DJ인데 게임을 못해서 밥을 못 먹고 끝글자 나를 못 맞춰서 쿨하게 퇴장하는 제 모습이 웃기면서 마음이 아렸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상으로 끝나는 말입니다. 하나 둘 셋 책상 하나 둘 셋 매근상 하나 둘 셋 상장 좋은 날 아. 하나 둘 셋 장날 하나 둘 고! 갈게요 아니 아 이거 정말 100% 리얼이거든요. 언제 또 이렇게 또 목소리를 짤로 남겨주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게임 안 겪어보면 모르거든요. 안 겪어보시면 이 제 마음을 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그 게임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 제작진분들이 한번 네, 경험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이 더 크거든요. 저를 놀리시기 전에 한번 겪어보셔라 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게 어떤 게임이냐. 정해진 한 글자로 끝나는 단어를 돌아가면서 성공하는 게임이고요. 땡으로 끝나는 말입니다. 한 명이라도 늦거나 틀린 단어를 말하면 땡이에요. 알겠죠? 그때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날로 끝나는 말, 뭐로 끝나는 말 이런 거와 굉장히 흡사한 게임이고요. 똑같은 게임이에요. 자, 지금 저와 함께 게임을 할 멤버는요. 저희 유진 작가님이시고요. 그리고 제페토 담당자님 들어와 계신데요. 지금 제 양 사이드에 저를 뭔가 위압감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앉아 계시는데 앉아있는 순서는
앉아있는 순서로 세 번을 돌 거예요. 그리고 작가님 먼저, 그리고 저, 그리고 제페토 담당자님, 그리고 다시 저, 그리고 작가님, 다시 저, 다시 제페토 담당자님. 이렇게 도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회는 총 두 번이라고 하는데요. 아, 정말 제 자리가 사실 정말 헬존이거든요. 여기가 중간에 낀 자리가 제일 어려워요. 그 자리에서 상장이 태어난 거거든요.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으로는 지금 제비뽑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에 한 글자씩 적혀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뽑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바로 시작하는 건데요. 절대로 미리 짜고 치고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땡은 저희 피디님이 쳐주실 거예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계시는데요. 그냥 말 조금만 잘못했다가 바로 땡 치실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을 하면은 뭔가 또 역시 걸고 해야 되잖아요. 선물 걸어야죠. 아주 대박. 이게 문자를 보내시면 제 답장이 가실 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스테이션 Z 곡간을 탄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스테이션 Z의 특급 선물. 오픈 스튜디오 크리들 모두에게 커피 쿠폰 선물을 걸고 그러니까 이걸 성공하면 우리 그쪽들이 좋으신 거예요. 알겠죠? 제가 좋은 건 없지만 우리 그쪽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 게임을 이렇게 걸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제가 이제 한번 뽑을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어요? 뽑을게요.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아. 느낌이. 자, 그게요. 하나 하나밖에 생각 안 나. 죄송해요. 지금 어떤 거 뽑으셨죠?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 알려드렸는데 벌써 얼굴이 새빨개져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G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저부터. 네, 우리 작가님 먼저 갈 건데요. 잠시만요. 해보세요.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휴지. 하나. 저. 나 갈게요. 둘, 셋. 저지. 하나, 둘, 셋. 가지. 하나, 둘, 셋. 오지. 하나, 둘, 셋. 아버지. 하나, 둘, 셋. 번지. 하나, 둘, 셋. 할아버지. 오! 성공, 성공. 성공이에요, 성공. 어머, 이렇게 성공이 된다고요? 성공. 아니, 오픈 스튜디오 크리드 여러분들이 듣보신 거예요. 소리 지르세요. 아 오늘 밤 커피 파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안 되겠어요. 비비 씨 근데 저희가 기회 두 번 있었는데 네. 한 번만에 성공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기회 한 번 더 남은 거에 선물 하나 더 얹어서 묶고 더블로 가시겠다 그건가요? 더블로 한번 자신감 가보실까요? 있으세요? 그럼요. 곡간 한번 아 곡간 지금 유진 작가님 본인 곡간 아니다. 네, 제 돈 우리 피디님 곡간 털으신다. KBS 돈이니까. 아 KBS 돈 오케이 제가 KBS 돈 털어 보겠습니다. 다 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묶고 더블로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커피에 조각 케이크까지 얹어서 오픈 스튜디오 계신 분들한테 전부 쏘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셨어요? 좋아요? 오픈 스튜디오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아니 잠시만요. 괜찮으시겠어요? 왜냐면 케이크까지 가면 그 액수가 두 배 이상 뛰거든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다 몰매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함부로 말하셨다가. 아, 큰일 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도 KBS 국간을 탄다는 거 아주 동참하기 때문에 아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아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작가님이 이번에 솔직히 좀 느렸다고 다음에 더 빨리 하라고 아 다음에 더 빨리 지금 몇 개 피디님의 다음에 더 빨리 지금 난리 났거든요. 저희가 너무 느렸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실패하면 그냥 커피 쿠폰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냥 땡 실패해요? 아 커피만 드리는 거예요? 커피만 드리는 거예요? 아, 커피는 그럼, 일단 그럼 저도 괜찮은 거죠. 일단 부담감 없이 할게요. 제가 뽑았습니다. 아 미자로 끝나는 단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미 하나 둘 셋 만미 하나 둘 셋 백미 하나 둘 셋 흑미 하나 둘 셋 왜요? 만미 한자죠 한자 왜 땡이 자자 뒤로 돌아보세요 피디님 뒤로 돌아보세요 지금 난리 지금 화가 많이 났거든요. 아 이거 좀 애매하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할까요? 오케이 알겠어요. 다시 새로 뽑을게요. 그러면 수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네, 가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지하수. 하나, 둘, 셋. 백수. 하나, 둘, 셋. 생수. 하나, 둘, 셋. 박수. 하나, 둘, 셋. 가로수. 하나, 둘, 셋. 재수. 하나, 둘, 셋. 가수. 하나, 둘, 셋. 끝 아니에요? 운수, 끝. 운수. 끝이죠?
피디님이 지금 엄청난 예, 지금 혼돈의 도화탕이었는데요. 피디님이 눈에 의심의 눈초리로 뒤를 한번 쓱 보셨어요. 지금 뭐 정보를 준 거 아니냐, 뒤에서 컨닝페이퍼를 지금 만들어준 거 아니냐라는 눈빛이 있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안 보여요. 피디님 의심하지 마세요. 저 시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예, 우리의 힘으로 잘 해냈습니다. 작가님, 당근녀님 화이팅! 화이팅! 박수 박수! 아 대박입니다. 이번에 빠르게 했고요. 그러면 승리의 세레모니송 엑소의 러브샷 듣고 오겠습니다. 후, 승리의 세레모니송 엑소의 러브샷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거 가져가신 거예요. 커피 케이크까지 얻어가셨어요. 지금 하, 진짜 최고네요. 역시 사기극단. 대단합니다. 컨닝페이퍼 감사하고요. 네,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5696님께서 아 러브샷 하니까 그 괄괄하신 분이 생각이 나요. 되게 웨이브 잘 타시던데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우리 괄괄씨가 웨이브를 장난 아니게 탔어요. 저도 그 현장에서 봐가지고 아주 눈이 뿅뿅뿅 하트가 뿅뿅뿅 나왔는데요. 이 노래는 섹시한 게 주예요. 그리고 샷을 쏴줘야 되고 웨이브를 많이 하면 이 노래는 끝납니다. 그냥 섹시함이 훌훌 넘칩니다. 여러분 TV예요. 어디 가서 장기자랑 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 노가리님께서 TVN 덕분에 KBS 곡간을 라고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연결해서 터는 거예요. 연결을 하다가 아 원래 KBS 출신이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있어요. 그런 게 알겠죠? 연결고리가. 네, 그리고 송송표님께서 집 옆인데 바로 달려야겠다. 그리고 왜 안 오셨어요? 집 옆인데 아직도 집에서 듣고 있었어요? 와 지금 제가 어이가 없네요. 곡간이 털린 게 아니라 제 어이가 털렸어요.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네 빨리 오세요. 그리고 3532님께서 피디님 여기 조키 30명인데요 라고 하시네요. 아 진짜 대박이다. 저 30명의 목소리 한번 듣고 싶네요. 오픈 스튜디오 어때요? 기분 최고예요. 기분 최고예요. 오늘 많이 먹을 거예요. KBS 곡간 다 털 거예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더 털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오일오사님께서 현재 재수생 재수 듣고 흠칫 놀랐다. 아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단어에 네, 깜짝깜짝 놀라실 수 있겠지만 재수가 뭐 어떻습니까. 네 뭐 3수 4수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어떻다고 당당히 지세요. 축하드려요. 재수 축하드려야지. 네 그리고 K6185님께서 김미미 지락실은 컨셉이었어? 왜 이렇게 잘해? 컨셉은 아니었는데요. 제 눈에 보이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저기 오픈 스튜디오 제자리에서 보시면은 네 커니페이퍼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히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정성현님께서 재수 3수 4수 5수 쭉 했으면 끝인데 그렇네요. 똑똑해. 근데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제 양쪽에 계셨던 작가님과 담당님들이 저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미 게임 끝이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0421님께서 민디 너무 고마워요. 크리드를 위해 커피에 케이크까지 진짜 너무 잘 먹을게요. 오늘 잘한 글은 이거다. 나 오늘 미미한테 커피랑 케이크 받았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한테 받은 건 아니고요. 우리 KBS 곡간 털어서 네, 드린 거니까요. 피디님한테 받으신 거니까 어쨌든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의 소소한 경사도 축하해드리고 선물로 보답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다람쌍님이요. 밈디 나 오늘 미라클 된 지 1810일이야 축하해줘. 이런 거 좋습니다. 100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 떨어지는 뭐 1800일도 아니고 뭐하죠? 1810일. 근데 숫자로 봤을 때 좀 귀여워요. 1810. 뭔가 그녀의 그의 뭐 전화번호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무튼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걸 축하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소소하고 어디 가서 축하받기 좀 껄쩍지근한 것들. 오히려 부정적이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대환영입니다. 제가 다 축하해드릴게요. 아무튼 다람승님 축하드리고 소고기 맛 진하게 나는 쉐키쉐키하는 고급집 버거집 아시죠? 소고기 버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쉐키쉐키 하는 거 저도 먹고 싶네요. 먹고 싶어요. 네, 엉뚱발랄 김미미님도요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2년 만에 복학했는데 힘들었지만 어찌저찌 1학기를 잘 마쳤어요. 어쨌든 이번 학기 잘 마친 거 축하해주세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뭐 1학기 마치 자기 혼자 1학기 마친 것처럼 혼자 학교 다니는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런 거 나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1학기 다니는 거 죽을 힘을 다해서 다녔다고 이런 거 축하해달라고 하시면 다 축하해드립니다. 이 엉뚱발랄 김미미님도 축하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고기 버거 세트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별거 아닌 일에도 축하해주세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아주 잘 포장해서 아주 축하받을 일처럼 다 만들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축하해드릴 거니까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냐고요. 사연을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태연의 굿띵 듣고 오는 동안 많이 보내주세요. 네, 태연의 굿띵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경사 만나봐야죠. 네, 정원성님께서 안녕하세요. 저 오늘 미민의 첫 방문이에요. 가족이 된 거 축하해 주세요. 파이팅이 너무 넘치는 방송인 것 같아서 앞으로 매일 들을 예정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들어오셨군요. 드디어 한번 나오면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못 빠져나가세요. 여기 완전 블랙홀이거든요. 절대 못 나가시니까 쭉 저랑 평생 포에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절 만나신 거 자체가 축하해요. 서로 이렇게 합시다. 네, 5271님께서 이번에 복학한 대학교 2학년이에요. 한 학기 동안 술자리를 너무 많이 마셔서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을지 걱정했었는데 3kg밖에 안 쪄서 기분이 좋아요.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라고 하시는데 와, 3kg밖에 안 쪘어요? 와, 이 정도 술 마시면은 한 10kg 쪄야 정상이에요. 원래 술자리가 제일 많이 살쪄요. 맥주 엄청 그 다 쌀이 볼이에요. 그 다 탄수화물이라고 싹 다 거기에 안주까지 먹어. 와, 당연히 10kg 찌는 게 당연한데 3kg밖에 안 쪘어. 대단하다. 그것도 능력이야. 축하해요. 너무 축하해. 네, 그리고 7742님께서 방에 모기 한 마리 돌아다녔는데 스테이션 제트 듣기 직전에 잡았어요. 방송 듣고 푹 잘 깨르무스. 와, 이건 진짜 깨르무스다. 이거는 모기 계속 듣고 있는데 계속 잉잉 그리고 막 안에 있고 막 눈앞에서 얼쩡얼쩡거리면 진짜 이거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거는 스테이션 제트 저 미미가 잡아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너무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이상윤님께서 얼마 전에 군대 영장 나왔습니다. 민디 축하해주세요. 안 가시고 뭐 하셨어요? 진작에 가셨어야죠. 지금이라도 간 게 어디예요? 나중에 생각하면 그때 갈 걸 최대한 빨리 갔다 올 걸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지금 나왔을 때 빨리 가야 우리가 다시 봤을 때 또 행복할 거 아니야. 빨리 2년 갔다 오면 다시 오마이걸이가 미미가 이렇게 반겨줄 거 아니에요. 갔을 때 슬픔보다도 돌아왔을 때 반겨줄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너무 축하해요. 더 늦게 갔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 축하해요. 네, 그리고 최정환님께서 바리스타 학원 다니는 중인데 라떼 아트 시간에 못 그리던 3단 아트를 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축하해주세요. 와, 이거 능력자네. 세계 바리스타 1등이어도 되겠어요. 이 정도면은 뭐 3단 아트 2단도 아니고 1단도 아니고 나는 아예 그 점도 못 끼우는데 3단 아트나 그린다고요. 이건 능력자네, 능력자. 너무 축하드려요. 다음에 바리스타 세계 어디 나가시면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임지영님께서 겨울옷 정리 어제 드디어 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일단 축하드리고 가야죠. 겨울옷을 지금 여름, 한창 여름인 이 꿉꿉한 날씨에 정리를 했다는 건 당신의 용기에 정말 축하드려요. 이거는, 와, 이 꿉꿉한 날씨에 옷 정리하는 거는 웬만한 용기, 웬만한, 뭐라 해야 될까, 용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아무튼, 이 용기를 가지고 이 꿉꿉한 날씨에 겨울 옷을 정리했다는 거는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는, 당신 얼마나 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4232님께서 간헐적 단식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공복 8시간째 잘 참고 있어요. 성공적인 다이어트 시작 축하해주세요. 와, 8시간째 공복을 참고 계시다고? 와, 정말 이거는 축하받아야 그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8시간 공복을 참고 계세요. 그 전에 비록 8시간 전에 무얼 드셨을지라도 아무튼 8시간 공복을 채우신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축하드려요. 이 이후에 많은 시간을 더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506님께서
민디, 저 오늘 학생회장 임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너무 기뻐요. 남은 6개월도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축하해 주세요. 와, 학생회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거기에 6개월까지 지났어요. 중간에 포기 안 하고 계속하고 계세요. 너무 축하드려요. 이거는 정말 웬만한 끈기와 노력이 아니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단연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 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소개되신 네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는 소고기 버거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이 중 우리 4506 학생회장 되신 분과 전화 연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우, 학생회장 되셨다고? 아, 네네. 임기 벌써 6개월이 지나셨다고? 네, 맞습니다. 아우, 우선 자기소개 해주시죠, 우리 학생회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다니고 있는 용인의 본적지를 두고 있는 장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고등학생이세요? 아니요, 이제 대학생 4학년입니다. 어, 대학생인데 학생회장이시라고요? 아, 네. 와,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어, 이게 솔직히 말하면 할 네. 사람이 없어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떠밀려 맞긴 했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네, 6개월째 하고 있네요. 와, 근데 진짜,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하신 건데, 그래도 6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내려오시지 않고 끈기 있게 하고 계시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포르처럼 네. 네. 나 좀 탄핵시켜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래도 미미 포함해서 오마이걸 보면서 힘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힘이 돼요 저희가? 아 그럼요. 솔직히 아. 때려치고 싶은 게 한 수십 번이었는데 아 진짜요? 그때마다 오마이걸 보면서 진짜 마음 다잡았습니다. 어머 그중에 제일 힘들었던 일 있으면 혹시 얘기해 주세요. 여기 털어놓고 가세요. 아 가장 힘들었던 일이라고 하면 일이 좀 안 풀렸던 계절이 있었어요. 한 3월쯤인가? 3월 말쯤? 아, 진짜요? 네네. 근데 딱 그때 하필 또 리얼러브 컴백을 했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왔네. 그때, 네. 그때 정말 누나들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났던지 덕분에 힘든 거 잘 넘기고 6개월까지 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대단하다. 솔직히 자기가 힘들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뭐 이래도 좋게 안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 오마이걸 보면서 또 힘을 내줬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면 앞으로 남은 6개월 회장님 우리 학생회장님의 각오는 내가 꼭 이거 이루겠다 하는 목표라든지 있나요? 아 사실 이제 학생회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네. 이루고 싶은 거긴 한데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그 좀만 있으면 임용시험이라고 해서 선생님 되는 시험을 치러요. 7월에.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한 방에 붙어서 그래서 딱 이제 누나들 앞에 그 와. 공무원증을 딱 내미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진짜요? 어떤 과목인지 네.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제가 지금 역사 하고 있습니다. 아, 무조건 되지. 학생회장인데 무조건 되죠. 네. 무조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원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말만이라도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꼭 될 거예요. 이 학생회장을 하겠다는 이 끈기와 노력을 보면은 책임감을 보면 무조건 붙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제가 꼭 응원할게요. 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네. 네. 와 진짜 꼭 붙으시길 바랄게요. 비록 얼굴은 모르고 정확한 내 성명 뭐 통성명은 못했지만 그래도 꼭 붙으실 거라고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여러분의 소소한 경사 더 만나볼 건데요. 축하받고 싶은 모든 것들 문자번호 샵892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주시고요. 혹시나 조금 전처럼 저와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문자로 사연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연을 좀 재치있고 재밌는 걸 보내주셔야 저와 통화를 할 수 있겠지요. 네, 제이레빗의 해피띵스 듣고 올게요. 네, 제이레빗의 해피띵스 듣고 왔습니다. 아니, 평소에 좀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일상 속에서 축하받을 일이랑 축하할 일들이 진짜 넘쳐나네요. 아무리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번 계기로 좀 더 긍정적이고 좋게 오히려 축하할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문자가 넘치게 오고 있거든요. 천천히 볼게요. 7650님께서 저 민디 따라 복싱한 지 2주. 아 진짜요? 만 2주가 넘었어요. 이제 플랭크 30초도 가능해요. 플랭크 30초? 플랭크 30초는 좀 아무튼 축하드려요. 아무튼
저를 따라서 복싱 시작한 게 2주가 넘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딥니까? 보통 한 번 하고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힘들어가지고 2주 동안 꾸준히 하신 거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30초. 원래는 한 10초도 못했을 거야. 한 5초에 와 힘들어 나 못해. 30초는 원래 할 수 있었는데 아마 복싱을 하면서 그게 단련이 됐던 거예요. 끈기와 노력이. 힘든 걸 이겨내는 게 그래서 30초가 가능한 거야. 앞으로 1분 도전해봐요. 껌일걸 무조건 잘할걸 너무 축하해요. 그리고 5637님께서 축하해주세요. 저희 집 댕댕이가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두 달 동안 400g을 뺐어요. 밤마다 열심히 같이 운동했는데 저는 안 빠지는 건 비밀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어차피 다이어트는 댕댕이가 하는 거잖아요. 나는 다이어트 안 해. 왜 해. 나는 그냥 같이 돌봐줄 뿐이야. 함께하는 동반자일 뿐이지 다이어트는 댕댕이 몫이에요. 아무튼 두 달 동안 400g 뺀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뭐 댕댕이가 400g 뺀 거는 내가 뺀 거나 다름이 없어. 이거는 문제가 안 돼. 아무튼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0421님께서 밈디 저 오늘 크리들이랑 모여서 덕후투어에서 밈이랑 멤버들이 간 방배동 분식집이랑 빵집 다녀왔어요. 축하해줘요 라고 하십니다. 아, 안 그래도 오늘 생방송 하기 전에 빵집 다녀왔다고 잠깐 뵀었거든요. 저 밖에서 우리 팬분들 계시는 중에 아무튼 축하드려요. 맛있었나요? 맛있었어요? 네. 최고였어요? 네. 앞으로 맛있는 거 더 소개 많이 시켜줄게요. 알겠죠? 더 많이 우리의 아주 덕후투어를 지켜봐주시는 여러분들 지금은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맛있는지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6861님께서 오늘 우산을 잃어버려 비 맞았어요. 비련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아 비련의 주인공이 된 걸 축하해주세요. 장마 덕분에 시원했다 깨러버스. 이거는 뭐 당연히 축하드려야죠. 우산을 잃어버렸어. 그건 이유는 뭐야? 내가 비련의 주인공. 결국엔 주인공이야. 비련의 주인공이든 뭐 애환의 주인공이든 아무튼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까지 와. 아, 비 맞은 모습이 원래 제일 예뻐. 약간 청초하니 예뻐. 그리고 다음날 좀 아프잖아? 그럼 더 예뻐. 축하드려요. 내일 더 예뻐질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393님께서 밈디, 저 내일 학원 안 가요. 축하해주세요. 아니, 무슨 학원인데 이렇게 안 간다고 축하를 해달라고 하시는지 정말 궁금한데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목소리가 이랬어요.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포 고천에 사는 중학교 2학년 나은설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은설이? 네. 어머, 너무 귀엽네.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니, 근데 학원은 왜 안 간다 그래요? 그 학원이 영어 수학 학원인데 네. 6월 29일 날 기말 네. 그 국어랑 과학 시험을 봐서 학원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스스로 안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네. 제가 미미 보면서 과학 공부하고 있어요. 어머, 과학 공부하고 있어요. 나를 들으면서, 나를 보면서? 네. 어머, 어때요? 집중 잘 돼요? 잘 안 되죠? 언니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서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아, 미안해요. 좀 오버 떨어봤어요. 우리 은솔이는 공부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못하는 편. 못해요? 원래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제일 잘하던데. 네? 혹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있어요? 체육이요. 체육 제일 좋아해요? 네. 아, 우리 은솔이 체육계에 아주 큰 획을 긋겠네. 봐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원 안 가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은솔아. 네. 이런 체육계의 한 획을 그으라는 이 계시야. 알겠죠? 네. 은솔이는 그러면 나중에 꿈이 있어요? 아직은 없는데 네. 체육 선생님 하고 싶어요. 거봐. 이유가 있다니까. 체육적으로 한 획을 끊는 거야. 선생님이 된다는 거는. 네. 다 어디서 자라는 거야. 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다 발견 어렸을 때 그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뽑아주는 게 선생님들이잖아요. 네. 은솔이가 아주 몇 년 뒤에는 진짜 정말 멋있는 기깔나는 선생님이 돼 있겠네요. 네. 그럼 우리 은솔이는 달리기 잘해요?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100m에 몇 초 정도 뛰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보단 잘 뛸 거야. 응. 은솔아, 언니는 위로 뛰어요. 앞으로 못 뛰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은솔이는 네. 앞으로 뛰니까 무조건 저보다 잘 뛸 거예요. 네. 아, 무조건 달리기 너무 무조건 잘할 거야. 너무 축하해요. 알겠죠?
그러면 본인이 체육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하고 화이팅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화이팅. 언니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학원 안 네. 가는 거 너무 축하하고 같이 화이팅 한번 해봐요. 시작. 화이팅. 축하해 은솔이. 학원 가지 말고 많이 놀아요. 잘 먹고 잘 커요. 알겠죠? 네, 미면이 사랑해. 아, 고마워요. 나도 은솔이 사랑해요. 떨려서 못하겠어. 진짜? 그럼 언니한테 한마디 해줘. 해줘요. 하고 싶은 말. 라디오 잘하고 있고, 그리고 깨로무스 때문에 친구들한테 제 별명이 깨로무스가 됐어요. 아, 진짜요? 우리 네. 깨로무스 은솔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은솔이 부를 때 이제 깨로무스 이렇게 불러요? 그건 아니, 제가 너무 깨로무스 그려서 계속 깨로무스라고 별명을. 어머, 우리 은솔이 벌써 깨로무스를 지금 학교에서 네. 다 퍼뜨리고 있네요. 중학교계에서. 네. 아유, 고마워요. 너무 축하해요. 깨로무스 널리 퍼뜨려준 것도 축하하고, 학원 안 가는 것도 축하하고, 우리 미래의 멋진 선생님이 돼 있을 우리 은솔이에게도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야, 고마워요. 연결해줘서. 네. 네. 아이고, 너무 귀엽네요. 목소리부터 너무 귀여워. 이게 바로 중학생, 원래 중학교 2학년이면 중2병 걸릴 텐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귀여운 거야? 아주 멋진 선생님이 돼서 꼭 멋진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 듣고 왔습니다. 어우,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최지윤님이 방금 연결한 중2 학생, 참된 학생이네요. 목소리가 너무 순수해요. 맞아요. 그쵸? 저도 목소리 듣자마자 아우,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모두가 지금 순수해지고 아, 지금 세상이 맑게 느껴져요. 네, 9316님께서 밈디 귀여운 건 나도 만만치 않은데 나랑도 다음에 통화해 라고 하시는데 장담할 수 있나요? 이랬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신빙성이 살짝 없습니다. 이제 축하해주는 시간 끝났거든요. 의심할 거예요. 네, 김현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냈어요.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신 모든 분들 축하드려요. 따뜻하네요. 문자가 지금 너무 따뜻해서 제가 지금 녹아내릴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 모두 잘 보내신, 그리고 이제 시작할 오늘 하루를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어요. 너무 슬픕니다.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른지. 한 시간이 100시간이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아, 어쨌든 헤어져야 또 다음 있으니까요. 스테이션 데트 미미의 미라클 미드나잇. 시간이 또 이렇게 빨리 흘렀는데 우리 또 만날 거니까 다음 주 이 시간, 이 순간, 이 공간, 이 공기, 이 흐름 우리 그대로일 거니까 또 만나요. 다음엔 더 신나게 놀아보자고요. 내일은 스테이시의 숨디와 함께 하실 거고요. 저는 다음 주를 약속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저의 지락실 멤버 이은지 이은지 씨가 오실지 기른지 씨가 올지 모르겠다만 우리 이은지 언니와 함께 올 거예요. 오늘 끝곡 오마이걸의 이든 들으면서 민디도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 분위기로 샤워해주세요.